네, 블루스를 좋아하시는 기타리스트 여러분, 기어 타임스 먼저 보십시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멕시코 팬더 멕시코 오랜만에 또 리뷰를 해볼 건데요. 큰일 났네. 멕시코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커스텀 샵을 했잖아요. 커스텀 샵을 하고 오늘 다시 멕시코 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팬더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지금 이제 뭐 팬더 한 김에 우리 그동안 밀린 팬더 좀다 하자 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당분간 여러분들 팬더 리뷰가 좀 많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 한번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패럴렐 유니버스라고 패럴렐 이상한 짓을 유니버스인데. 한 팬더의 또 새로운 라인업도 조만간 구경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랜만에 팬더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팬더가 원래 뭐 일렉기타 라인 말고 막 다른 라인에 뭐 어쿠스틱 기타나 이런 데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다가, 좀 요새는 별로 그런 짓을 좀안 안 한다 한다. 싶더니 일렉에다 갑자기 화끈하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패럴렐 유니버스도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은 맥펜의 로버트 크레이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로버트 크레이는 블루스 기타리스트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블루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늘 좀 집중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로버트 크레이가 미국 조지아주 출신에, 그리고 그냥 뭐 정통 블루스뿐만이 아니고 락에 기반을 둔 그런 블루스도 굉장히 많이 해서 신나는 넘버들도 아주 많습니다. 팝송 비슷한 노래도 많고요. 노래가 아주 그렇습니다. 히트곡이 많습니다. 나이가 상당히 있어요. 근데 동안이에요, 좀. 네, 그렇습니다. 53년생이거든요. 53년생. 이 로버트 크레이의 Don't be afraid of the dark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88년도에 발표되고 빌보드 차트에서 60주 동안 머물렀던 곡인데, 뭐 약간 들어보면은 템포감이, 그쵸, 약간 팝적인 그런 템포감을 좀 갖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채피님이 또 이제 자료화면을 살짝 보여주실 건데, 네, 이렇게 로버트 크레이의 시그네처 모델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 저희가 인트로 영상에서 뭐 예전에 추억의 만화 주제가 막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제가 웨딩 피치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웨딩피치. 웨딩 피치 인트로곡을 굉장히 길게 붙여주셔가지고, 네, 아하. 시청자 여러분들 당황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리뷰를 보다가 웨딩 피치를 이렇게 길게 이게 진지하게 듣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오늘은 로버트 크레이 모델이니까 로버트 크레이를 듣는 게뭐 이상하진 않으시죠? 예,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로버트 크레이 스트라토캐스터 171만 3천원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137만원. 좋다, 요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기에는 좀 뭐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뒤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드테일입니다. 네, 뭐가 없죠. 예, 텔레캐스터 같죠? 네, 오늘은 이게 좀, 조금이라도 네, 변형된 스타일의 그렇습니다. 좀 팬더를. 특이한 느낌의 뒷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이게 가격으로 따지면은 약간 로드원 예, 그 조금 정도, 예. 위급, 네, 그 언저리에 있는 그런 가격대죠. 메이드 멕시코 98cm 전장 가지고 있고요. 두께는 43 플러스 2mm, 12 플랫의 그렇죠. 둘레가 77mm. 아주 일반적인, 네, 그런 두께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 12 칼라가 플랫의 둘레가, 네, 좀 애매한 색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색깔인데, 이게 로버트 크레이 색깔이에요. 아, 로버트 그렇군요. 크레이는 다이 색깔만 쳐요. 이걸 그렇군요. 많이 쳐요. 네. 실버인 듯, 예, 예, 뭐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엘더바디 사용하고 있고요. 메이플 60년대 C쉐입 네, 넥입니다. 로즈우드 지판, 얄팍합니다. 네, 올라가 있고요. 빈티지 스타일의 머신헤드에 42mm 너트 신세틱 본넛이고요. 지판 공기는 9.5인치 241mm 반지름이 적용돼 있네요. 21 미디엄 점퍼 프렛에 648mm 스케일 길이, 빈티지 스타일의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네, 그리고 톤두 개, 식스 세들 아메리칸 빈티지 스트링 스루 바디 스트랩 하드 테일 브릿지를 가지고 있어서, 말 그대로 뒷면에 좀 특이한 네, 형태로 뭐 보실 수가 이게 있죠. 없죠. 예, 네, 유니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폴리에스테르 바디 피니시고요. 넥은 우레탄, 폴리우레탄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그럼 바로 무게를 달아볼게요. 저희가 무게를 첫 시간이라서, 5347. 근데 그런 거 치고는 꽤나 둘이 비슷하게 네, 썼네요. 첫 시간은 주로 비슷하게 다 틀려요. 네. 거의 퍼펙트 하실 것 같은데요? 과연? 아니구나. 네, 엄청 택도 없죠. 네, 택도 우리가 이렇게 택도 없군요. 없어요. 네, 첫 예. 시간에. 가벼운 기타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첫 시간에 이거를 무거운 기타로 오해를 했네요. 3.22kg, 아주 컴팩트한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피컵서부터 들어볼게요. 저 힘이 좋아요.
팬더 앰프라서 그런지 로봇 크레이 소리 비슷하게 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오우. 클린턴이 아주 감기네요. 아주 감기네요. 맛 잘도 좋고요. 소리가 되게 뭐 이렇게 안정감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밴드의 크런치 박스. 오, 아주 사운드가 굉장히 좋은데요. 양감이 훌륭하네요. 이게 이 하드테일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아, 네네네네. 예, 별 이렇게 잡울림이 없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예, 탱탱하고. 네, 맞습니다. 예. 탱글탱글한 느낌. 마샬에서도 음정이 되게 좋죠. 어떤 느낌이냐면 이 맥펜이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유의 조금 억센 그런 네. 감성 있잖아요. 네. 약간 그 러프한 억센 그런 멕시코의 특유의 감성이 조금 적고요. 그게 좀 하드테일로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면서 약간 이게 맥펜인지 미펜인지 모르게 네, 그 중간 네, 좀, 그 어떤 국경 감성을 네.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하나 도움이 될 거야 아마 그. 스프링 세 개만 연결돼서 그렇게 프로팅해서 보통 치잖아요. 스트레몰로 쓰려 그러면. 그렇죠. 그거가 좀 음정에 좀 불안하다 그러면 뭐 스트란드버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네. 스프링 다섯 개 연결해서 갖고 탁 붙이시는 것도 음정에는 되게 도움이 됩니다. 네네네. 그냥 플로팅 없이 네. 뭐 그렇게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아예 뭐 암 잘 안 쓰시면 그냥 이렇게 하드테일로 하드테일로 가세요. 그냥 그냥 가시든지. 네. 네, 아예 뭐 뒤에 뭐 그 뭐 굳이 뭐 그거 유니트 뭐 할 필요가 있나요? 네. 네. 희한한, 네 지금 희한하게 스웨덴 기타랑 멕시코 기타 얘기를 하네요. 그러게요. 독일 기타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베링고라도 뭐 믹서라도 하나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뭐 이제 저희가 옛날에 어떻게 하면 밴드 공연을 잘할 수 있는지에 네. 대해서. 일본 꿀팁스럽게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제 이게 인우 씨 결론은 안 하던 짓을 무대에서 하지 마라. 네네네네. 제 결론은 연습 때 잘 안 되는 게 무대에서도 잘 안 된다. 네, 똑같은 얘기네요. 거의 또 거의 네. 똑같은 얘기인데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안 하던 평소에 안 하던 네, 멘트를 이걸 지금 했습니다. 네. 네. 아 바로 왜 안 하던 짓을 해가지고 네. 반주에 묻혀서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샌드부터 가겠어요. 마샬!
아주 탱글탱글한 로버트 크레이의 톤으로 신나는 블루스를 한번 연주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반주에 묻혀서 들어봤고요. 소리가 역시나 쭉쭉 뻗는 아주 심플하면서도 강한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플루팅에서 그렇게 쓰는데 그게 싫으면 스프링 다섯 개를 붙여라. 아니면, 그것도 싫으면 아예 하드테일로 가라.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들 네, 우리가 저번에 DNA 비싼 스탠드 특집 했잖아요. 예. 저 스탠드 그거 하자마자 그거 가져갔습니다. 아이스 하얀, 하얀 거. 예. 아주 지금 요긴하게 쓰고 있어요. 원래 그 거기 제 거 그 가방 거치대에다가 스탠드 놨을 때는 예. 이게 또 멀리 있어가지고 그렇죠. 기타를 그렇게 치기가 싫더니 이게 바로 이제 저 작업하는 책상 바로 옆에다 딱 놓고 하니까 괜히 하다가 할 게 없으면 기타를 기타 들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스탠드의 퀄리티도 퀄리티인데 네. 이런 어떤 가장 가까이 기타를 둘 수 있다는 네. 것만으로도 지금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DNA의 스탠드 때 달린 댓글입니다. 네, 도끼장미님 엑슬로즈죠. A장 스탠드만 사용하는 저에겐 충격적인 가격이네요. 그렇죠. 네. 하지만 또 한번 써보시면 또 약간 느낌 달라질 거예요. 편의성과 성능은 인정하지만 신제품 연구 개발 및 마케팅비를 너무 뽕 뽑으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직접 보지 않아서 그런지.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한번 직접 보시면은 상당히 괜찮아요. 네, 스탠드가. 네, 한주평 옛 뭔데 소리도 안 나는 애가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주셨는데 네, 도끼장미님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또 직접 한번 와서 보시고 기타를 좀 연습하려고 이렇게 치려고 그러다가 뭐 음료수가 먹고 싶거나 목이 말라거나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냉장고까지. 그러면 저 침대에다 이렇게 놓거든요. 아, 침대에다 네네네. 이렇게 놓는데 갔다 오면은 집어야 되는데 네. 누워. 이거 꼭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뭔가 이 기타를 집고 네. 싶게 만드는 같이 자 이러고 네. 아씨 먼지 쳐야 되는데 말고 네. 기타를 침대에 놓는 순간부터 뭐 이제 혼연일체 되는 네, 거죠. 쏟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엑슬로즈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기타에서 음정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로버트 크레이 시그니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이라고 하면 선생님 말씀하신 음정. 그리고 직진성이 있는 네. 사운드의 어떤 그 깔끔함 네. 그리고 힘 이런 것들이 로버트 크레이 모델의 확장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저는 이게 블루스의 감성이 저 바디 색깔과도 굉장히 잘 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메탈릭 테크니컬 블루스 기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탈릭 실버죠 이게? 네. 맥펜이 좋아요. 네, 맥펜 좋습니다. 자, 이제 뭐 소주들은 몇 점수 드리겠습니다. 137만원이요. 가격도 몇? 8점. 네. 시작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맥펜의 로버트 크레이 모델이 준수한 점수를 받았고요. 오늘 저희가 리뷰를 할 기호를 조금 쭉 살펴보자면 다음 시간에 맥펜이 한 대 더 있습니다. 스탠다드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플로이드 로즈 4페로예요. 온갖 이게 패럴렐 유니버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거의 이 정도면 패럴렐 유니버스 급의 네 스펙이 아주 충격적인 스펙들이 좀 모였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스탠드 US의 패럴렐 유니버스가 오는데요. 오늘 사실 패럴렐 유니버스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뭔가 괴랄한 모델들이 네, 올 줄 알았거든요. 별색, 별처럼 생기고 막 네. 달처럼 생기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예, 예. 그냥 뭔가 달. 우리가 상상의 범주 안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평행우주 기타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우주 기타들은 대충 할인 적용된 가격이 200만원대 중후반 정도 하네요. 네. 그래서 맥펜 하나 더 그리고 패럴렐 유니버스 두 개 네. 준비해서 팬더 시리즈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